안녕하세요. 다이코 왔습니다. 아이고, 날씨도 덥기도 하지만, 온 이파리에 이게 흰가루이, 온실가루이 있죠. 난리도 아닙니다. 뭐, 이게 삼립국화인데요. 이게 좀 보세요. 야, 정말 심해요. 수국 이파리까지 이렇게 피고 있어요. 뉴질랜드 앵초까지 이상해져가지고, 약을 한번 방제를 했더니, 어느 정도 죽는 것 같은데, 아직도 여기 조금 좀 남아있죠? 플럼하고 잎에도요, 정상이 아닙니다. 뒤에 보세요. 아이고, 많이도 끼었어요. 임파치엔스 물봉상에는 여름 내내 이러고 있습니다. 요거 해피블루도요, 괜찮았는데 요즘 잎이 이렇게 이상해지고 있어요. 이것도 병충해입니다. 아스타가요, 하얗게 피었어요. 이렇게 하얗게 피었는데 지금 막 방제를 했어요. 막 물을 여기다가 조르로 줄줄 줬어요. 요렇게 하얗게 피었답니다요. 요것도 좀 이상해지고요. 요즘 뭐 보통이 아닙니다. 이거 좀 붙들래야 이것도 휙휙 돌아가고 있고요. 봉숭아 잎에 하얗게 끼어가지고요. 아주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얗게 끼었답니다. 지금 방금 방제를 했어요. 이거는. 하얗죠. 아직 방제를 안 했어요. 요거. 방제를 이제 앞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 좀 보세요. 세상에 뭐 앞뒤로 하얗게 요렇게 끼었어요. 이 통이, 굉장히 우리 그 생수병 있죠? 이게 한 15개에서 20개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두번 방제를 하고 이제 요쪽 라인에 마지막 이제 방제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한세번 정도 이렇게 쳐야 되는데요. 스프레이로 하거나 분무기로 하면 손 아귀나 등짐에 질로 매는 것도 힘들어서 못해요.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자, 제가 다이충을요. 이거 한 통에 이거 하나씩 붓고요. 두개 쓰고 이제 세 개째 이렇게 쓰고 있어요. 뭐 방제를 해야 되죠. 꽃을 보내는 것보단 안 되니까. 보르도를 반병씩 혼합을 해가지고요. 보르도 반병씩 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물을 스프레이로 주려고 하면은요. 스프레이로 줄 수가 없어요. 이게. 자, 그래서 뭘로 주냐면요. 이거 조루로 줍니다. 조루로.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희석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줍니다. 이렇게. 조루로. 이렇게요. 이렇게 해야 되지. 그 스프레이를 하다가는요, 손 아기 아프고 등짐에 매는 것도 힘들어 못 합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줄줄줄줄. 전체적으로 다 주셔야 돼요. 왜냐면 방제기 때문에. 오는 거는 주고, 오는 건안 주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여기 지금 막, 요 진딧물이 쫙 끼었죠, 이렇게. 진딧물에는 정말 잘 들어요. 이 정도 수준으로. 하우스님 보여주세요. 이러시더라고요. 한 방에 케일을 치셔도 되는데요.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정말 뭐잘 듣긴 하는데 한 방에 없어집니다. 이러시는데, 이거는 양이 많잖아요. 이렇게 한 병, 15,000원 해서. 또, 보르도는 반병을 넣었으니까 7,500원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합해서 쳐요. 잘 들어요. 그래가지고 주는데, 스프레이로 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줍니다. 위에서. 이렇게 줄줄줄줄. 이러고 나면은 깨끗해지면서요. 활력이 또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렇게 줍니다. 얘물 말라서 가네요. 아이고야. 이렇게 줍니다. 자, 이렇게. 그래가지고요, 전체적으로 다 줍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됐나요? 병이 온 것도 주고요, 안온 것도 주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주면 빠르고요, 요게 재료가, 원재료가 그 천연 모래에서 온 거라, 이렇게 손에 묻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막 맨손으로 막 이렇게 줍니다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다 줍니다. 이거 치면은요, 향기, 물 향이 솔잎향처럼 이렇게 나요. 그런데 치는 날은요, 모기도 안 달라들어요. 제가 분갈이 할 때, 모기향을 펴놓고서 분갈이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옆에서 담배를 피시네, 이러시는데, 아닙니다. 모기가 많아서 그래요. 자, 이렇게. 아유, 얘도 물못 말아서 가네요, 요. 아마릴리스가요, 이게 잎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한 방에 그 케일을 제가 한번 쳤더니 이렇게 깔끔해졌어요. 저번에 그때 아마 이거 영상에서 이렇게 보신 분 계실 건데 이파리가 갈색이 있는 잎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쳐줬더니 요렇게 깔끔하게 잎이 요렇게 새순이 돋아 나옵니다요. 요것도 병이 있었던가 봐요. 자, 이렇게 줄줄줄줄 그냥 이렇게 다 줍니다. 그런데 저는 막 이제 시원한다고 급하니까 막 바깥에도 이렇게 줬는데, 바깥에다가 그렇게 주지 마시고 그냥 화분에, 화분에서 적당히 요렇게 주고 딱 하고 요렇게 하세요. 아껴야 되니까. 제가 좀 수량이 많아가지고요. 많이 썼어요. 다이충 3개, 보루도 1개 반제예요. 근데 돈은 조금 좀 투자가 되죠. 그래도 뭐 방제를 해야죠. 어떡합니까요. 자, 방제 이렇게 합니다요. 좀 농약치기가 조금 좀 껄끄럽다 하시는 분들 있죠. 요렇게 해서 베란다에서 한번 쳐보세요. 저처럼 많지는 않으니까 요거 하나, 요거 반 요렇게 해서 치는데 2만 한 2-3천원 투자해야 되겠죠. 한번 치는데 베란다 전체 다 트지 않을까 싶어요. 세상에 이렇게 올해처럼 그 많이 죽고 또 그 병충해가 많이 오는 해도 드물 거예요. 보통은 저도 농약을 쳤어요. 남편 그 저번에 그 모기약 치시는 거 보셨죠? 분무기 그 등쯤에 올라매는 거 그걸로 치는데요. 아이고, 농약 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서 올해는 그냥 이런 식으로 제가 방제를 합니다. 물조르러. 남편 모기약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치는 것도 막 힘이 들어가지고요. 요렇게 해서 방제하고 있습니다. 막 많이 죽어요. 많이 죽어서 뭐 방제를 안 할 수도 없고 하초 키우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청사초롱 아부틸론입니다. 여기 한번 보실래요? 아이고, 많이도 붙었죠요. 이게 뭘까요? 진딧물입니다. 요게 진딧물이 이렇게 잘 옵니다요. 그래서 요것도 조금 좀 치셔야 돼요. 자, 요거 치주시고 요거는 사랑초인데요. SP 오렌지라는 사랑초예요. 이게 조금 꽃볼이 커요. 요즘 아주 많이 핍니다. 저 사랑초가요. 꽃 한번 보실게요. 땅콩 사랑초가 이렇게 피기 시작합니다. 사랑초가 햇볕을 많이 좋아합니다요. 요건 잎이 자색으로 된 나비 사랑초예요. 요렇게 피는 거예요. 사랑초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요, 집에서 햇볕이 가장 좋은 곳에 키우셔야 돼요. 요거는 손테리아나예요. 손테리아나. 햇볕 없는데 뒀더니 세상에 이렇게 늘어져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명당 자리로 요렇게 올라왔습니다요. 자, 이렇게 새순이 나오죠. 세상에 얘는 이렇게 해서 늘어졌어요. 지금 한 5-60cm 이렇게 늘어졌답니다. 그늘에 뒀더니 제가 얘가 나오는 걸 몰랐더니 이렇게 됐어요. 햇볕 없는 데에서 키우면 사랑초 이렇습니다. 시클라멘 잠자고 깨나는 아이 한번 보세요.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하나 올라왔어요. 지금 이제 이렇게 시클라멘 잠자고 깨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얘는 위에가 물렀어요. 물러서 잘랐거든요. 자르고 요렇게 건조한데 조금 올렸더니 새순이 요렇게 납니다. 굵은 베고니아예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오래 가지고 온 시클라멘 꽃도 안 피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갈이도 못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자, 아까 그 다이충하고 보르도를요 이런데 다 줬어요. 이 난. 난이고 뭐고 뭐 바이솔이고 뭐 하초란 하촌 다 줬습니다. 이런데도 줬어요. 구근이 이렇게 잠자고 있는 아이들 있죠. 이런 아이들도 줬어요. 제가. 그리고 뭐 온전치 다 줬습니다. 바이솔도 주고요. 이것도 병이 왔잖아요. 이렇게 잎에. 이런 것도 주고요. 다 주고 다육이만 지금 안 줬어요. 다육이는 뿌려줬어요. 제가. 다육이는 지금 제가 물을 안 줬으면은 물을 저기 줬을 텐데요. 지금 가습이에요. 얘가 물을 지금 세 번 받아 먹고 네 번째 물을 안 주고 있는데 가습이어서 막 이렇게 우짤하고 있잖아요. 이래서 못 주고 한 방에를 뿌려줬어요. 한 방에 S를 제가 뿌렸답니다. 자, 뭘 주나요? 이랬는데 온통 다 줬습니다. 전부 다 줬어요. 자, 이 벌레잡이 재미꽃에도 주고요. 뭐 병충해가 안 오는 곳이 없어서 다 줬어요. 이 제라늄도 지금 줬어요. 이렇게 물 이거 약 쳐가지고 이렇게 물기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요. 뭐 하나도 안 빼놓고 그냥 전부 다 줬어요. 요건 이제 새로 갖다 놓은 건데 요런 것도 주고요. 다 줬습니다. 그냥 홀딱 다 줬어요. 자, 요렇게 해서 오늘은 방제 얘기 한번 좀 해봤어요. 황호점 너무 예쁘게 잘 피고 있네요. 아이고 참.
삼립국화요. 이거 심었더니 완전히 하더니 그날 물 듬뿍 먹이고 막 이렇게 했더니 좀 살아나네요. 다행입니다요. 법에나입니다. 얘도 잎에 엄청 옵니다. 병충해요. 석죽패랭이에요. 클레마티스가 요즘 요렇게 핍니다요. 요런 클레마티스도 피고요. 야생풍노초라 그러죠. 이질풀이기도 하고. 아이고 너무 큽니다. 나 올해는 꽃보고 다 뽑아내야 될 것 같아요. 완전 잡초처럼 커서 풀입니다. 요런 클레마티스도 지금 요즘은 피고 있어요. 새깃 유홍초입니다. 쿠페아예요. 쿠페아 엄청납니다. 금관합니다. 봉숭아가요. 일반 봉숭아인데 여기 장미 봉숭아하고 교배가 됐는지요. 요런 핑크색이 요렇게 섞여 나오고 있어요. 자, 작년에는 그냥 올로 요렇게 핑크로만 피웠거든요. 요렇게. 근데 올해 나비들이 여기에 좀 저기를 해서 그런지 요렇게 섞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이거 해바라기 있죠. 테디베어 해바라기 씨 하나도 안 될 것 같아요. 건드리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습니다요. 주엘 채송화예요. 너무 예쁘죠? 여기 좀 보세요. 아이고 요렇게 예쁘게 핍니다. 벌레잡이 제비꽃 티납니다. 요거는 사이크로섹타입니다. 인디언벨을 꺾어진 거를 꽂아놨더니 삽목이 됐어요. 세상에 너무 예쁘죠? 황금 라마탄 서스입니다. 꽃이 요렇게 피고요. 요건 블랙 라마탄 서스예요. 엄청나게 핍니다. 한 2개월 피고 있는 것 같아요. 분갈이 안 하고 있어요. 요거 나중에 분갈이 해드릴 거예요. 자, 구매하신 분들 좀 기다려주세요. 요거는 황금 세라투스라는 아이인데요. 요렇게 핍니다. 꽃이 하늘하늘하게 선이 이렇게 하늘 그리면서 핍니다요. 블룩시니아입니다. 아따 이쁘네요. 이뻐. 제가 이거 사신 분들이 그 키우기 알려달라 그래서 요 한 포트 갖고 왔어요. 요 분갈이 영상 올려드리려고요. 제라늄입니다. 빨간 제라늄. 아이고 너무 이쁘죠? 글로리아입니다. 경산에 계시는 박 여사님께서 작년 가을에 하나 선물 주신 건데요. 조그만한 아이가 이렇게 자랐습니다요. 야, 요것도 이제 꽃대 나오기 시작하네요. 이렇게. 자, 요거는 댄디라는 아이예요. 뉴질랜드 앵초입니다. 신닝기아 엔닉스입니다. 아이고 너무 이쁩니다. 대문자초가요. 드디어 이제 꽃대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요렇게. 자, 요렇게 되었죠. 요렇게 되었으면은 이제 알갱이 영양제를 올려 놓으셔도 되는데요. 분갈이 하셔갖고 분명히 한 달이 넘어야 됩니다. 그럼 올려놔도 되지만 마늘액비, 생강 껍질 깐 거, 광황가루 그런 게 면역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마늘액비가 제일 좋습니다. 물로 담궈놨다가 한나절 담궈놨다 쓰시면 돼요. 그래가지고서 요렇게 해서 물을 주면 됩니다. 물을 연하게 해서 보리차 색깔로 주세요. 농도를 어떻게 주냐고 하시는데요. 우리가 보리차를 진하게 끓이잖아요. 진하게 끓이면 물로 희석을 하잖아요. 담그는 양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뭐 한 통, 두 통 담그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반접 담그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반접 담그시는 분은 한 2 정도 넣으시고 물 8 이렇게 하시고요. 연하게 해서 물을 주시면 돼요. 거기 물을 주면은 마늘에 들어있는 성분이 면역력을 굉장히 강하게 해가지고요. 재생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름에 찌찌고 막 이런 것들한테 영양제도 좋지만 그런 걸 주셔도 되고요. 미름 몰약 같은 거 이런 거 액비로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나올 때 그리고 꽃이 활짝 필 때는 이제 알갱이를 올려놓는데 한 두 달 정도 피거든요. 이렇게 해서 알갱이 올려놓으시면 돼요. 요거 저기를요.
또 보니까 또 하나 이제 올라오더라고요. 초기 이제 꽃대가 내밀고 있더라고요. 요것도 그렇고. 자, 요거. 요것도 그렇죠. 여기 꽃대 올라오죠. 지금 여기 보이죠. 요렇게요. 요렇게 이제 꽃대를 내밀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요. 미니 삼비장이에요. 이렇게 예쁘게 핍니다. 자, 오늘은요. 방제 얘기하면서 꽃몇 가지 보았습니다요. 감사합니다. 다이코하우스입니다.